고객님들께서 별도로 셀프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하셔도 이렇게 각 공간별로 현관, 거실, 주방 등등 각 공간에 어떻게 보면 짜임새 있게 수납할 수 있는 어떤 요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오늘은 동작구 동작동에 위치한 이수구 KCC 현장에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전체적인 공간 한번 같이 둘러봤습니다. 이번에 좀 특집으로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아파트 32평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수납 공간을 얼마큼 할 수 있는가 하는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고객님께서 가져오는 어떤 짐들도 있을 것이고 같이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회사에서 제작할 수 있는 어떤 가구의 형태도 있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영상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다룰 수 있는 제작 가구 혹은 수납장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공간별로 얼마나 많은 수납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아마 저랑 같이 공간별로 이렇게 좀 둘러보실 텐데 공간 자체가 이렇게 넓게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수납이 꽤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관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납 공간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저희 같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현관에서부터 좀 시작을 할 텐데요. 간단히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현관에서는 기본적인 이렇게 수납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발장이 있겠죠. 신발장.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형태를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약간의 팁을 드리면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형태의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확장은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현관에는 신발장이라는 수납장이 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부분들은 건축회사나 인테리어 회사에서 같이 공사할 때 같이 하게 되고요. 조금 특이한 거는 바로 옆에 벽걸이 선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현장에서 저희가 적용을 해본 건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측면에 별도로 이게 천연대리석을 얹힌 선반인데요. 이 선반 같은 경우는 내부에 어떤 이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수납이 될 수도 있고 또 상부도 이런 이제 어떤 기념품이나 어떤 모형 같은 걸 올릴 수 있고 자동차 키나 이런 부분들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어떤 수납 공간이 만들어지죠. 보통 이걸 대체해서 만드는 경우가 벤치형 의자를 만들어서 그 벤치형 하부를 넣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현관 같은 경우는 잘만 설계한다고 하면 두 개 정도의 수납 공간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거실 욕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세면대를 외부로 분리시키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세면대를 외부로 분리하게 되면 이렇게 보통 하부장이 형성이 되는데 하부장 내부에는 상당히 많은 서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부 쪽에 서랍형의 수납 공간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공간 자체는 다 위에다 무언가 올릴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안 보여지는 수납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윗부분들은 생략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부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욕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좌변기가 들어가게 되면 좌변기는 보통 이렇게 사람이 앉아서 앉기 때문에 보통 뒤에는 사람 머리가 닿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좌변기 뒤쪽 공간은 이렇게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거실, 욕실에서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 정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방, 일반적인 방에는 보통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요즘은 이 들어오는 문 쪽 방향에 이렇게 장이 설치하는 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 같은 경우도 별도로 이제 고객님께서 가져오실 뭐 서랍장이나 책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저희 회사에서 제작을 할 때는 이렇게 붙박이장을 하나 쭉 설치해 드린다. 그래서 방에는 보통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붙박이장 하나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납이 이제 가장 많은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실은 섹션별로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름도 한 번씩 같이 구분을 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는 어떻게 보면 싱크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부장, 상부장이 있는데 보통 이게 싱크볼이나 가스레인지 같은 것들이 올라가 있지 않는 형태는 보통 우리가 팬트리장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팬트리장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형태도 있지만 이렇게 장 형태로 짜는 것도 팬트리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별도의 팬트리 공간 혹은 작업 공간을 확보해서 수납을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키 큰 장이라고 해서 조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짐들을 넣을 수 있는 장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또 팬트장도 있지만 별도로 옆에 키 큰 장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냉장고를 만들게 되면 냉장고는 막 냉장고가 2.5m 이렇게 되진 않기 때문에 항상 냉장고를 포함해서 상부에 이렇게 별도의 수납의 공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보통 이것도 저희가 현장에서 부를 때는 냉장고 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냉장고 장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옆에 있는 아일랜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납공간이 하나인 것 같지만 실은 두 군데의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이쪽 식탁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저희 우승건축의 굉장한 팁인데, 이 아일랜드 식탁을 만들었을 때 이 깊이 자체를 60으로 만들지 않고 90cm로 이렇게 넓게 만들다 보면 이 식탁 쪽에서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고, 반대로 쭉 따라 들어와 보시면 인덕션이 들어가는 위치에서도 이렇게 하부에 수납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주방 쪽 설계를 잘하는 것이 이 집안 설계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주부님들이나 또 요리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싱크대, 이렇게 싱크볼이 들어간 싱크대도 전체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투성이가 되겠죠. 이런 공간들은 이제 여닫이로 하느냐 서랍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수납할 수 있는 형태는 좀 달라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약간 팬트리장처럼 이것도 보여지는데, 실은 문을 열었을 때는 안쪽은 이렇게 세탁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탁실 같은 경우는 보통 평상시에 빨래할 옷들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앞쪽이 추후에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검정 빨래, 흰 빨래 혹은 뭐 양말 같은 것들을 구분해서 놓을 수 있게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공간 중에 하나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시공을 하진 않았지만 이 안쪽 보일러실 쪽에도 안쪽으로 장을 짜서 수납하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번 현장에선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촬영하는 것 자체가 인테리어 회사랑 같이를 하면서 인테리어 업체에다 의뢰해야 될 제작 가구들이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한 테마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저쪽에서도 이번에 설치를 안 했더라도 이런 공간도 설치를 합니다 하는 부분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 부분까지 설명 마쳤고요. 이제는 한번 이제 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중간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역시나 장이 설치되어 있진 않지만 고객님께서 이제 붙박이장을 갖고 올 예정이라서 여기도 이제 장이 들어가게 될 공간이고, 이런 공간들도 보통 고객님께서 가지고 있는 걸 가져오기도 하지만 인테리어 회사와 같이 협의하면서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아파트 현장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신경 썼던 수납 공간 중에 하나인데 바로 안방입니다. 보통 안방 하면은 붙박이장 하나만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 오른쪽 면, 그러니까 영상에서 봤을 때 왼쪽 면이죠. 이쪽 면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사용하실 붙박이장이 그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설치하지 않았지만 역시나 이곳에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정면에 있는 워크인 클로즈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통 수납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주 동선을 바꾸면서도 출입구가 원래 오른쪽 측면에 있었던 것을 이쪽 통로로 바꾸면서 이 공간에 어떻게 보면 고정된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워크앤클로젯을 만들어서 보시면 내부 구성을 굉장히 짜임새 있게 해서 거는 옷들부터 이렇게 서랍형을 쓸 수 있는 형태까지 다양하게 만들었고, 이 워크앤클로젯은 장점이 이 높낮이를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방에서도 크게 붙박이장 공간, 워크앤클로즈 공간 두 개를 만들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발코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발코니 역시 수납할 공간이 있죠. 여기도 당연히 보면은 이 안쪽에 이렇게 수납할 공간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거에서 필름 작업만 진행을 했고요. 보통은 이제 전체 교체하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복도하고 안방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복도에 있는 이제 복도장인데, 복도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스타일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상부에 보시는 것처럼 상부장을 또 제작을 해서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또 옆에는 그래도 큰 키 큰 장으로 배치를 해서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복도장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지는 장과 스타일러장이라고 만들어지는 장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이어서 바로 옆에 보게 되면은 오픈형 세면대 공간이 보입니다. 보통 세면대가 하나만 들어가면은 이 밑에 공간이 별로 짜임새가 없겠지만, 보시면 이 오픈형 세면대 자체를 좀 넓게 만들었기 때문에 측면에는 이렇게 사용성이 좋은 서랍까지 구성이 돼서 역시나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욕실 안쪽을 들어오게 되면 역시나 좌변기 상부 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상부 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죠. 네,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 형식으로 제작의 어떤 용도 자체는 그렇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처음에 상담을 오게 되면은 어떤 것을 제작하고 어떤 것은 저희가 사야 되나요? 라는 것을 많이 여쭤보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인테리어 회사 혹은 제작가구 업체에서 제작할 수 있구나. 혹은 고객님들께서 별도로 셀프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하셔도 이렇게 각 공간별로 현관, 거실, 주방 등등 각 공간에 어떻게 보면 짜임새 있게 수납할 수 있는 어떤 요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별로 약 한 20여 가지 공간을 한번 같이 둘러봤는데 한번 이 영상 빠르게 한번 보시고 아 인테리어 하실 분들이 우리 집 수납할 공간이 어디 어디 있는지 한번 이 영상 보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 영상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늦더라도 꼭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